안녕하십니까. 샤이닝스타 뉴스 앵커 진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받은 질문을 토대로 시아양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양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 총감독을 대변하러 나온 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 현재 샤이닝스타는 몇 개의 시즌, 몇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나요? MBC에서 방영된 52화 중 1화에서 26화까지는 1기이고 27화에서 52화까지는 2기입니다. 외 극장판, 다음 시즌 TV 시리즈, 그리고 깜짝 놀랄 부가적인 시리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부가적인 시리즈라니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샤이닝스타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샤이닝스타는 시크릿 주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영실업에서 자사의 주주라는 인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달라 요청이 왔었고, 당시 한국에서는 여아용 애니메이션이 없어 타겟 연령대와 해외 비슷한 장르에 대한 자료 조사 등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프리큐어 춤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을 보고 주주도 엔딩의 타겟 여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와 춤을 만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프로모션하였고, 잘 아시겠지만 주주는 한국에서 성공한 여아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아용 애니메이션의 노래와 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주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더 높은 연령층, 그리고 K-POP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매직 아이돌을 기획했고, 이후 샤이닝스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주로부터 샤이닝스타가 시작되게 되었군요. 그런데 매직 아이돌에서 샤이닝스타로 제목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마법의 힘으로 변신하는 매직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천상계와 인간계로 나뉜 배경에서 신들은 인간들의 감정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인간계에 뮤즈를 내려보내 사람들의 감정 에너지를 모은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캐릭터들의 이름에서도 헤라나 칼리오페 같이 신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시청자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마법소녀물에서 학원물로 장르가 변경되면서 천상계의 설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4분가량의 트레일러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음악을 동민호 음악 감독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곡이 현재 오프닝인 샤이닝스타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사에 샤이닝스타가 계속 나오고, 사람들의 반응도 매직 아이돌보다는 샤이닝스타가 더 입에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샤이닝스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샤이닝스타 처음 기획은 시즌 몇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처음은 1기 26화만으로 기획되었다가 협력사들과 회의를 거치면서 2기가 추가되어 52화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멜로디만 무대 위에서 모습이 달라지는 건가요? 원래는 모든 캐릭터가 모습을 변하게 하려고 했는데, 샤이닝스타가 워낙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 헷갈릴 것 같아서 주인공인 멜로디 팀에만 특혜를 주었습니다. 는 너무 티나는 거짓말일까요? 이것도 앞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직 아이돌 시절에는 나라, 시아, 송이 이 세 명이 주인공으로 마법소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물로 장르가 바뀌니 주인공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 추가되었고, 이후 돌스, 퍼플킨, 마커롱 등의 캐릭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팀들이 변신할 때마다 모습이 달라지면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변신 모습이 있는 멜로디 팀을 제외하고는 의상만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돌스, 퍼플킨, 마카롱, 멜로디 이 팀들의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됐나요? 주인공 팀은 음악과 관련성이 있고 들으면 누구나 기억할 만한 단어, 또 나라, 시아, 송이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멜로디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어요. 주인공 팀인 멜로디가 우정, 노력, 성장, 긍정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만들어졌다면, 라이벌 팀은 엘리트, 화려함, 세련됨의 키워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쁜 인형 같은 팀을 만들자고 하여 돌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팀 마카롱은 여아물의 진짜 공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보자고 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은 알록달록한 색이 열매 같아서 열매 이름으로 통일하였고, 그 결과 피치, 바닐라, 베리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카롱이란 팀 이름은 아이스크림 노래로 정해진 후 키비주얼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파스텔톤이라 마카롱이라 짓게 되었습니다. 퍼플킨의 퍼플은 열정의 빨강과 차분함의 파랑을 섞어 만든 보라색을 뜻하며,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왕이대라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캐릭터들 교복이 천조끼, 니트조끼, 자켓 등으로 다른데, 이거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디자인할 때 통일된 교복이 필요했지만 아무래도 아이돌 지망생들이다 보니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조금씩 변형했습니다. 캐릭터들의 나이는 처음부터 중학생으로 설정하신 건가요? 중학생으로 설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작 당시 시청자 타겟을 9세로 잡았고 보편적으로 아이돌 연습생들이 중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SM 소속 아티스트인 보안님이 14살의 나이로 데뷔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작가님들과 캐릭터의 나이를 14세로 설정하였습니다. 혹시 3기를 만들 계획이 있나요? 현재 3기에 대해서는 초기 기획 단계입니다. 그러면 시즌3의 노래는 어떤 곡들 위주로 추가하실 건가요? 오리지널 곡도 추가가 되나요? 그에 대해서도 현재 열심히 의논 중입니다. 3기 소식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거는 3기랑은 조금 다른데 새 시즌을 만들 때 프라이데이가 메인인 이야기를 제작해 주실 수 있나요? 팬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프라이데이가 메인인 이야기도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라는 왜 나라를 싫어하나요? 그에 대해서는 좀 복합적인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헤라 본인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데 비해 나라는 실력도 없는데 그렇게 본인처럼 악착같지도 않은 데다? 그럼에도 주변의 사랑을 받으니 미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범하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해 본인은 가지지 못해 생긴 질투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 마루 스튜디오도 독자적인 부스를 세우나요? 극장판 홍보용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샤이닝스타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 언제나 환영해요.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샤이닝스타라는 작품을 통해 총감독님이 대한민국과 세계 아이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샤이닝스타는 교훈을 주는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 세계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느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꿈을 이룬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고민하는 친구 문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나름의 해결책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샤이닝스타가 세계의 아이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아양 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신 시아양과 샤이닝스타 뉴스의 앵커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